저는 오늘 2년간 당을 책임지고 가야 할 민주당 당대표의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년 4월에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양쪽이 아마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 및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쯤부터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바로 이 엄중한 민주당 및 민족사의 운명을 가름할 이 중대한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 또 민주당이 더 잘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까지 모두 다 묶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그 책임이 이번에 뽑힐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김부겸은 꽃가마를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들의 바닷속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거듭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와 기준을 당당하게 후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전시키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선언문 얘기하셨을 때 좀 각색해서 읽으시긴 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안 읽으셔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안 읽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때도 공약으로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직접 플레이어가 되시는 것을 사실 포기하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특별한 그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키트에는 좀 두 번 나와 있는 걸 한 번밖에 안 읽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년 당대표 임기를 채워서 그 당대표에게 주어진 그 네 번의 큰 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대선 출마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절박하게 대구 경북의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약속을 했었고 또 저도 그럴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이후에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의 약속 때문에 제 자신의 대선 준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한 발 멀어져 있기에는 지금 우리 취약 지역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저희들 지지 민심 이 부분을 또 다 잡아야 되겠고 어찌 보면 지금 시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지금 이렇게 좀 폭을 넓히고 당의 외연을 확장을 해서 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역할은 지금 거론되는 여러 후보님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 입장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